안 가와요. 야, 주소. 인덕이 없다, 아니다. 지금 인간 때문에 하나 힘든 게 있다, 그래. 맞아, 안 맞아? 자, 올해는 우리 언니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는 게 네가 화가 치밀든다, 그래. 맞아, 안 맞아? 응, 맞아. 마음에 지병이 있다. 무거운 병이 있고 승질이 있고 고집이 있고 네 멋대로 하는 게 조금 너는 하근이야. 항상 남의 말을 경청을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자포자기가 빠르고 실증을 빨리 내고 그리고 포기가 빨라. 뭐를 지금 해보려고 할 때 안 되니까 괜히 이 원망 저 원망 그러면서 내가 자포자기하면서 내 스스로가 힘들어. 그런데다가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더 네가 휘말리는 게 있어. 네가 죽고 싶지. 마음에 지병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성격에서 조금 들어와. 마음을 넓은 것 같지만 넓지를 못하고 아주 앙탈스럽고 옹색하고. 그래 안 그래? 너 친구관계가 유대관계가 좋다고 볼 수 없어 선생님이 봤을 때. 응? 친구랑 다 좋고. 지금 뭐해? 직장 다녀? 원래 캐디, 꼴통 캐디 하다가 우울증이 넘치고. 마음 쪽으로 치료가 좀 필요하겠다. 너 이러는 거 엄마가 알아 몰라? 응? 조금. 너 왜 부모들한테 안 알려? 왜 네가 스스로 감당도 힘들면서 안 되면서 왜 스스로만 하려고 그래? 죽으면 다 끝난다고 너 생각하니? 응?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 너 그런 마음을 자꾸 먹나봐. 응? 여기 신령님이 그러셔. 응? 안 되면 죽어버리면 되지 하는 마음이 크대. 응? 네가 남자한테 상처도 있어. 못 잊어라 잊어라 하는 게 누구야? 이별한 지 일주일 아직 안 됐는데. 아니 우울증이 걔 때문에 좋아지다가 걔를 만나면 좋고 네가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네. 그때는 신나. 네가 동자 실린 애처럼. 어? 네. 그다가 걔가 지금 떠나고 없으니까. 네. 걔하고 만날 때도 네가 남자한테 배려심이 네가 작아요. 네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남자를 까는 게 있어. 마음에 이게 상처가 있어서 네가 내 삶을 포기하거나 뭔가를 내가 어? 의욕상실이 일어서는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니. 어? 네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 인생 다 살았어? 너 인생 다 살았어? 응? 너 올해도 힘들지만 내년도 힘들어. 응? 후년도 힘들어. 너 내년 후년 너 33까지는 선생님 봤을 때 많이 힘들 것 같거든? 근데 네가 막 이상한 행동도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너한테 그러면은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끝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금방 저 세상 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저 세상 가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개똥밭에 굴러서도 이승이 났다고. 너 저 세상 가면 더 힘들어. 알았어? 너 안 되면은 막 내 몸에다가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너 전과도 있대. 있어 없어? 어? 전과 무슨 전과 말씀하시는 거야? 너 나쁜 짓도 좀 했었나 봐. 응? 도둑질하고 간첩질 했다라는 게 아니라. 네. 어? 너 이상하게 막 죽으려고 네가. 네. 그런 것도 했었나 봐. 다이 했었지? 오빠. 어? 너 그게 별전이야. 알았지? 너는 힘들어서 네가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 다 끝날 줄 알지만 하늘의 신이, 어? 천지신령님이 그렇게 너 쉽게 데려가지 않아. 네가 앙탈스러운 데가 있어, 성격에. 지랄스러운 거야. 그리고 안 되면은 막 입으로 막 가진 욕설과 가진 짓을 다 해. 노력하는 거는 요만큼이래. 맞아 안 맞아? 조금만 힘들면 이래서 안 해. 저래서 안 해. 요래서 싫어. 이런 게 해서 못하겠어. 어? 그리고 네 멋대로 저기 나와서 지금 너 혼자 자취하지 여기서. 어? 집을 들어가. 너 집에 안 있는 이유가 캐디 때문에도 그런 거 있지만 너 부모하고도 융화가 안 맞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
너 혼자 있으면 더 외로운 병이야. 엄마하고 싸우고, 어? 형제들하고 싸우더라도 집에 있어. 어? 그래야지 너 나쁜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너 딸내미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어? 너 자꾸 이상한 쪽으로 네가 너를 병을 더 키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힘든 거는 좀 얘기를 해. 왜 입을 다물고 부모한테 의지를 못해. 응? 왜 부모가 싫으니? 응? 약간 해소가 안 돼요. 말해도 너만 있는 거 아니라고 하고 세상 사람 원래 다 그렇게 산다면서 다 힘든 거라고 너보다 힘든 사람 다 깔려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만 울어도 왜 우냐고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이 하면서 엄마가 다그치니? 엄마를 보면 짜증이 나니? 응? 네 기내기가 싶어 그냥 엄마 자체 보고 가족 그 보는 자체가 힘들어? 응? 네 겉은 가족인데 속은 아닌 느낌 가족 같지 않아? 네. 그럼 너의 문제점은 뭔 것 같아? 네가 생각할 게 없어? 저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의 문제점 선생님 얘기해 줄게. 미친년처럼 하는 게 너의 문제점이야. 그리고 들으려고 안 해 너. 맞아요. 사람들하고 조금 네 빈정이 상하고 뭐가 마음에 들면 네 멋대로 하는 게 있어. 승질나면 그만둬버려. 안 나가버려. 나 딴 데 옮길 거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석 달 열흘을 못 가. 어? 그러고 나서 사람 원망만 하잖아. 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자지력이 되게 강하지가 못하고 약해. 강할 것 같으면서. 양긴만 강해. 독살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래갖고 너 선생님 봤을 때는 선생님 점치는 여자잖아. 네가 앞으로 잘 산다는 소리 안 나와. 근데 너 잘 살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거든? 근데 정말 네가 잘 살 수 있는 거를 안 해. 안 하고 원망만 해. 너 그럼 1학년 1반 같은 완전히 이 EQ가 있잖아. 바닥인 애들의 행동이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너가 더 외롭고 혼자서 견디고 안 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그냥 우울증이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대. 네가 성격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야. 너무 내가 움츠려 있는 거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햇빛 짱짱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원망만 하고 무기력지처럼 네가 하니까 좋은 거는 알면서 노력을 안 하니까 참지를 못하니까 너한테 얻어진 건 표창창이 1%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네가 선생님한테 정보를 온 이유가 뭐야? 잘 살고 싶어서 왔잖아. 어떤 방법을 선생님 구원 좀 해주세요 하고 그치? 어? 너 지금 남자친구하고 네가 바랬던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짐이 바란 거 아니었는데 니네 운에서 너 성격에서 남자가 지랄 맞으니까 도망가 버렸어. 너 차버리고 너보단 괜찮은 여자들이 많거든 세상에는. 근데 네가 남자한테 정말 네가 좋아하는 남자라면 네가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를 못하고 네 멋대로 해놓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 봤을 때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러면 잊어. 너한테 남자가 또 들어오거든. 너 시집 갈 수 있어. 못 가지 않아. 잘 살 수 있어. 단 지금 네가 너무 힘들어. 집에 들어가서 엄마하고 있으면서 네 색깔을 조금 찾으려고 좀 안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말고 친구들을 자꾸 만나든 네가 손을 내밀어. 친구들한테 SOS해. 만나자고 하고 네 저기 뭐야 나이에 맞게끔 생활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 너 이 집에 있으면 너 자꾸 이상한 행동해. 여기서 하루빨리라도 정리하고 나와. 네. 어? 네. 할 수 있겠어? 네, 학원 다니는 게 있어서 여름 7월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네. 학원이 어딘데? 신촌에 있어가지고 무슨 학원이야? 네일아트도 있어서 네일아트? 네. 거기 그만두고 서울 쪽 부천 있는데 네일아트 학원 많아. 네. 엄마한테 전화해. 전화해서 너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여기 그만둘 테니까 엄마 학원 다시 끊어줄게. 돈 좀 보태줘 하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학원 다시 끊어. 알았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엄마가 안 해준 거 같은데. 응? 엄마가 해준 거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7월 때까지 네가 마치려고 하지 말고 그 학원 환불 될 거 아니야. 얘기해서 어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부천으로 오란 말이야. 너 거기 있으면 학원 그 네일아트 자격증도 못 따고 더 힘들어지고 어 학원 끄떡하면 안 나가고 너 기분에 술 체험이 힘들어서 그 다음날 못 나가고 어쨌든 기분 내키면 나가고 그래갖고 뭘 따기는 개뿔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의 지금 생활 패턴이 너무 엉망이잖아. 그리고 전 죽겠어요. 엄마 말이 맞아. 너보단 더 죽겠는 사람도 너보단 더 가난하고 찢어지고 너보다 힘든 애들도 살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데 이렇게 해갖고는 네가 어떻게 살겠니? 언니 이상한 생각만 하고 남자 생각만 하고 이 새끼가 왜 이랬을까? 이 새끼가 나한테 거짓말했나? 왜 나한테 그랬나? 이런 원망만 하고 누워서 열받으니까 술 한잔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일하기 싫고 학원 안 가고 우리 지금 계속 그런 삶을 산대. 여기 우리 선녀가 얘기해. 선생님 안 돼요. 무조건 나 힘들어요가 아니라 어? 네가 지금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렇게 방법을 조금씩 바꿔봐. 바꿔서 안 됐을 때 선생님 또 찾아와. 알았지? 만약에 엄마가 네 소원을 안 들어주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엄마한테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래. 그럼 선생님 도와줄게. 응? 딸이 이렇게 힘드니 어머니 도와주세요 하고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그러면 네 엄마가 네 말을 안 들어도 선생님 말을 들을 거야. 약속.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선생님이 시키는 거. 너 여기 지금 약속까지 하고 너 이렇게 했는데 안 하면은 너 신령님이 너한테 벌전 내려. 본인이 노력을 조금 해봐. 응? 약속했다. 응? 또 궁금한 거. 응? 내일 아 그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일아트? 네일아트 지금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네. 어 캐디도 마찬가지고 캐디 하기 전에 뭐 했니? 원래 맨 처음에는 스타일리스트 했었어요. 부티 쪽이 마음에 드는구나. 네. 어? 네. 그래 부티 쪽 뭐 네일아트 뭐 스타일리스, 미용, 메이크업, 디자이너, 응? 네. 뭐, 패션. 이런 게 너한테 안 맞지 않아. 근데 뭐든지 하고 싶은 욕망은 되게 커. 근데, 뭐든지 하다가 중단에 포기야. 네일 아트도 선생님이 좀 그런 게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네가 끈기가 없다라는 거야. 응?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거를 해서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격증 습득해서 남의 밑에 내려가서 네가 진짜 허드렛 일도 배워서 네가 네 거를 기술을 해놓으면 그땐 돈도 벌고 어? 너한테 얻어지는 게 많은데 그 과정이잖아. 과정을 못해. 과정을 못 견뎌. 과정을 네가 힘들게 네가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얻어지는 게 없어. 그럼 너 또 포기해야 돼. 캐디부터 뭐 스타일리부터 어? 네. 한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봤을 때는 이거에 네가 정말 죽기보다는 또 전 좋아요. 이거 잘하고 싶어요 하면 끈기를 갖고 잘하면 희망차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의 성격을 조금 고치고 어? 노력을 좀 해보고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부모 말을 좀 듣고 집에 들어갔으면 선생님은 거기서 좀 하면은 성공을 할 것 같아. 알았지? 선생님이 너한테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지? 또 궁금한 거 있어? 여기까지 할게.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라. 용기 내라. 그래, 잘 가. 감사합니다.